성경을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우울증이란 것의 존재를 다 커피를 베껴주는 그 중심에 무엇인지 아니면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외로움은요 만년에서 빈부빛처럼 지니고 다른 만년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렇다는 겁니다. 부자이고 유명인사들에게는 피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심각한 우울증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높은 담을 쌓고 카메라 달아놓고 경비용 세우고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을 유명한 사람들은 참으로 이런 우울증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을 못 느끼겠다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연예계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는지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strange to be known so universally and yet to be so known.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이렇게 외로운 것은 아인슈타인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신학가 에이더드 포저는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무엇에도요 한자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봐도 그랬고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중요한 결정 내린 경우가 항상 혼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고 주님의 나의 뒤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습니다. 인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밥 먹다 외롭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더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참으로 이 목사가 되고 있을까요? 저희 이 목사님 어제 청산성에 대해 보고 있어요. 참 외로우셨죠. 사모님 먼저 한번 알아보내드리고 주님의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쓰셨지만 힘들 가시는 그들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족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사모님을 보고 싶어서 사모님을 끌어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뭐 어떨 때 우리가 외로워지는 것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 텐데 하면서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그 위험한 결혼입니다. 많은 결혼한 사람 중에 결혼한 전보다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 올바르지 않은 사랑을 나눌 때에 인간은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함께 그냥 붙여있다 보면 많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수백 명의 외로움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외로움은 나의 모습과 외로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외로움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간은 많은 외로움입니다. 술도 먹습니다. 마음도 보고 도박도 보고 외교도 저질러 보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의 계획은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 나가되 사람이 독소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께 그를 주시기라 하십니다. 독소하는 것이 to be alone 그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하시는 그 형상대로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외롭지 않습니까?
이런 아니라는 사람 외로우면 안 됩니까? 연관이 대단한 사람 외롭다고 하고 울증 걸리면 그게 뭐 누구나 닮을 수 있고 뭔가 이상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외로운 남자는 바울이 디모데의 후손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갖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일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이 본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쓸 때 성품을 이루었습니다. 오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게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데 물려오는 소식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파트너들이 같이 복음을 전했던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대반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에 오게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대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부결로와 호모게네에 포함한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대마다 그를 버리고 대사로님으로 가버렸다고 4장 10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대대소에서 로마로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이슈가 바울은 그를 그리와 함께 두 번씩 속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참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이언트인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의 모습 가운데서 참 외롭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을까? 여러분 첫째로 환경이 바울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인데 옛날 바울 시대의 감옥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지난번 뉴욕을 갔는데 폭탄이 지나가는 게 한국에서 저주자는 다 공짜를 내려주고 있어지고 재워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감옥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편한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것을 드리는데 이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습하고 어둡고 춥고 힘든 것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파하지 않고 달려온 바울이었는데 이제 나의 정말, 나의 마지막이 이 감옥에서 이렇게 춥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인생이 와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배신자들의 이런 소식까지 들으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처음하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주민을 꿈꾸는 우리도 내가 사는 주인공은 형편없는 참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을 보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다. 상황이 우리는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 순자리 강구하며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는 것 같고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다. 성전이 많이 외롭게 있다. 작년 1월 30일에 북한에 수년 동안 성교하시며 기계사역을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금빛의 이명수 목사님이 억류에 되었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몇 달 지난 후에 TV에 나와서 자꾸 자기가 인도에도 잘못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성교사역을 얘기해서 하고 있으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사람들의 기독자였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성교하고 죽지 내가 그 상황을 살지 않겠는가 좋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동원위원회하고 가지고 악한 사람들 내가 그 상황을 살았다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그 길을 걸어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겪어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왜 힘들어 했는가? 무너진 관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10절에 보니까, 10절에는 교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대사령으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그거는 알마디아로 갔고, 어느 사람은 없고 떠나갔어요. 자기가 믿었던, 함께 동역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 버림의 아픔을 벗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삶을 나눈 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다른 나라 내구나. 그런데 아니고 11제자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때가 오면 나를 더 거짓말 것이다 하자 얘기를 했어요. 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큼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죽음은 나도 같이 죽고 끝까지 생사를 맞춰야겠다. 무슨 뭐 전부다. 해보기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해보기로 다른 제자들은 사자고 그 어디가 숨어있는지 십자가로 흘러지고 갔을 때 그 외로 예수님을 낳는 버린다 안에 있었습니다. 버린다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흔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같이 깜짝 놀라서 태어나자마자 버린다 같습니다. 그 버린다 전에 상식적인 그 아직 뭐 생각도 뭐 감정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지 그 그냥 뭐 활동을 같은 게 아니든지 그 버림에 대한 상식이 기억이 우리 남매가 6살 정도 6살이면 8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선배들과 다들 가족들을 찾아줬는데 와서 1년 좀 지난 다음에 한국하고 있어서 저희 들었습니다. 우리와 아빠를 맞추는 딸을 아빠 한가족으로 그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나요? 희망원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아이가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상대하지 않고 그런 장면 친구 보고 싶지 않나요? 그 친구들 사진도 가지고 친구 보고 싶지 않나요? 왜냐면 아빠 가는 게 아빠가 같이 가는 게 그래서 그런 자리가 아주 좋은 데 있으면 가슴에 언제든 가고 싶으려고 그렇군요. 그때 하는 말이 아빠가 자기 버리고 있다. 우리 그런 상관 믿었던 형제들이 여러분 믿는 것이 없을 텐데 약속했다고 여러분 너무 깊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치약적과 죽었는데 살짝은 먹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이런 경지가 되어 올라오는 것이지만 인간은 아직 개인의 틀을 걷지 못한 이런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청년의 세계로 땅콩 부목을 담아서 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땅콩 세계를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없어요. 여러분의 쌍처벌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쌍처벌의 법을 적용한다면 여기 지금 살아만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주님을 대신하며 주인은 사람들을 배반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세 번째로 외롭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고 힘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요, 떠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누군가를 이제 알고 있었고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과 커넥트된 사람은요, 어느 정도 그게 안타기로 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그런 영감이 아니었죠. 우리가 언제 갈까? 우리 연락 없어요. 7월 22일 구단전이에요. 아이도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이 무서워서 또 외로웠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무익하다고. 저는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홀로 감옥에서 죽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바울이 부활하시는 미라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인정해드릴 만족이고 한편에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가슴 깊게 힘들어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다시 눈길은 주님을 보고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맞아 그럴 거야 그래야지 하고 믿어버리니까 그 가는 길이 왜 그리 힘들까 힘들어야 될 것처럼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하치가 되니까 그 결혼도 있습니다. 그 기둥이란 문은 열고 들어가는 그 너무 힘들어 바울에게 이런 모든 사람과 관계와 기본 관계 가운데 자기 얼마 남지 않았던 이런 사람 가운데서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책을 항상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있느냐? 그런 원수가 아니야. 내가 괴로워하냐? 이나에서 참 괴로워하느냐? 그런 해결책을 아니야.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나아가고 오늘 바울의 삶을 전해드리라고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외로울 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 혼자서 한 거야? 그냥 골방에 들어앉아갖고 그냥 속도 쳐놓고 공상 가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외로우면요, 나와서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이모대로 부릅니다. 나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필요한 것은요, 분리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을 와갖고선 그걸로 무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중요한 한 사람만 오면 돼요. 그 한 사람만 알게 물어봐도 나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가되었습니다. 그 소외한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됩니다. 남자를 앞에서 살아오면서 이 나의 습관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는 좀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어떻게 딱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 상황이 어떤 일인가 하면서 저는 상상했잖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뭐 방송도 잘못했네. 이게 큰일 날 말입니다. 여자는요, 원속으로만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편 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하나가 잘못 잘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놈 어디 그럴 수 있냐고 그 내가 어디서 좀 한데 그냥 때려놨을 텐데 당신 잘 벗어났다고 어디 이거 나쁜 놈하고 들잖아 차라리 그냥 직장 그만두고 그만두고 당신 그런 사람들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어떻게 해왔냐 하는데 지금 전환하라고 요즘 계속 주시는데 사태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사태의 아니라 남자는 부인으로 뭘 해줌으로써 위로하겠다 이 여자에서 부인으로 함께 해줌으로써 위로를 받고 돌아가자 그래서 또 돌아가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이런 성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제 외로울 텐데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for the end of the age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과 바로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해줄 그렇게 한 사람만 있다면 청구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나는 친구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친구가 한 사람 같은데 한 사람 그렇지 않아도 당신 내 안에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당신 한 사람만 될 텐데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할 때 다른 사람 무너져만 있으면 다른 사람 하나를 떠나가고 계시는데 나의 영적 아들처럼 여기는 부모들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왜 쓸데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외로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만큼 외로워집니다. 왜? 세상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배제시키고 우리를 미움이라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욱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난 친구 목사가 딸이 장애가 심각해 어렸을 때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왔다가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그런 왕따라는 상처들을 이 동물로 생겼습니다 목사님과 부모님이 되게 겁나게 또 만나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불쌍거리면서 그게 좋다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그 교회에서 부인들 가운데 누가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다고 하면요. 목사님 사모님 가서 뭐 뭐라고 할 얘기 없이 손잡고 그냥 운대요. 너무나 운대요. 왜? 그 아픔을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그 어려움을 아니까. 그냥 손잡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로움의 고통을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왔을 때 전거에 우리 원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고 성도를 같이 믿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위로를 받았을까? 나의 불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축복으로 위로를 받았을 Thank you.
Thank you.